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방입니다. 이곳은 홍대 입구역이고요. 홍대 입구역에서 그 레드로드가 시작이 되는데 레드로드 R1 지나서 R2에 마포 관광정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마포의 곳곳을 한번 누벼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아, 여기가 R1인데요. 여기 그 R1을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저기 보면은 커피, 여기 그 커피에 관련된 그런 카페가 되게 많아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 그리고 곳곳에 저렇게 그 포토존처럼 돼 있는 의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 똑같이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놔서 사람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곳이더라고. 곳곳에 다 의자도 있고 막 그러지. 그 여기 보면은 경사로도 있어서 휠체어도 편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어이, 경사로도 잘 돼 있고 아주 매력적이야. 네, 여기 보시면은 금토일 1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레드로드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여기 거리를 차도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마포관광정보센터고요. 여기 정보센터에 마포관광에 관련된 리플렛이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몇몇 가지 이렇게 수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아쉬운 거는 경사로가 있으면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좀 볼 텐데 아쉽게도 경사로가 없어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렛 같은 거를, 네. 외국인 분들한테는 홍대 지도 많이 드리거든요. 아, 네. 홍대 지도에서 이제 관광지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쪽 보시면은 연남동 지도도 나와 있어가지고 연남동부터. 연남동도. 네. 그러니까 요 근처 돌아다니는 거 이 지도면 되고 마포구 지도가 전에는 있었는데 그건 잠정이 되고 이거를 지금 여행객들한테는 제일. 최근에 만든 거거든요. 아, 그거 네. 하나 가져가시면 50%. 아, 레드로드. 오, 네. 네, 감사합니다. 마포관광정보센터에서 레드로드 사용 설명서하고 연남동 투어 가이드 이렇게 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도 함께 되어 있어서 이 지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레드로드 사용 설명서에는 레드로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 여기 정보센터에서 이 두 개를 받아갖고 관광을 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레드로드 사용 설명서를 받았잖아. 현재 위치가 여기더라고 보니까. 인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R6까지만 예전에 가보고 R7 지나서 마포 새빛 문화숲 여기는 안 가봤잖아.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자. 아, 그래? 그러니까 쭉 지나가고. 오케이. 여기는 R6인데 R5나 R6에는 행사할 때만 와서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을 본 적이 없는데 저 뒤에 그런 시계가 있었네요. 그러게, 나 저 시계 처음 봤네. 원래 저 시계가 저기 있었던 거였어? 보통 행사하면 저 뒤에 가리잖아. 그러니까 행사에서 몰랐네. 마포 새빛 문화숲 우리 목적지는 저기야. 여기가 코미퍼 에너지움이래. 뭔가 에너지를 만들 것 같아. 여기 써 있어. 마포 새빛 문화숲 이런 데가 있는 거를 몰랐었잖아. 그러네. 이야. 이게 지금 사용 안 하는 거지? 이거 옛날에 사용했던 여기가 발전소였다는 거 아니야. 이거 철거 안 하고 그냥 둔 거 같아. 아, 저기 써 있네.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이라고. 아, 그래서 여기 자꾸 당인리라고 말이 나오는 거구나. 당인리 발전소. 이게 예전에 그런 발전소로 썼었던.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해서 문화조성 한다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 발전소였다는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 폐자재들이 있는 거 보니까 세월의 흔적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네. 서울시내 한복판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게. 이걸 어떻게 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지 기대가 되긴 하네. 우리 이런 거 보느냐고 못 가. 가자. 거기 갈 수 있겠어? 갈 수는 있는데 엄청 덜컹거리는데. 쭉 산책로처럼 돼 있나 봐. 한강도 보이네. 와. 야. 와. 전망 좋네. 찍었어.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마포 세빛문화숲 경사로를 이용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왔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곳이 저기 보면 여의도 증권가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도 보이고요. 기분 전환할 때 여기 와서 보면은 좋겠네요. 다음에는 여기 그 합정역에 내려서 하늘길을 한번 가보죠. 하늘 소원길. 해설사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된 해설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 아, 거기는? 다음에는 그 해설 신청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자. 홍대 입구역부터 시작을 해갖고 레드로드 길을 쭉 따라서 여기 당인리 발전소 마포 세빛 문화숲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